오피셜 이슈톡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 최양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5월의 마지막 네. 날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하반기 전망, 6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주요 기업들 실적이 조금 물음표가 좀 있어요. 많은 네, 네. 있죠. 네. 하지만 6월만큼은 그래도 좀 안도해도 되겠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월이 발판을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빨리 우리가 백두산 넘어야 된다. 2744 넘어서 후지산 정복 가야 되는 거 아니냐. 3776.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높이를? 그럼 방송에 나오면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2774 빨리 백두산 네.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후지산까지 정복하는 6월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5월달에 네. 선방했어요. 우리 5월 그러면 리뷰부터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네. 셀린 메이앤 리브라 그랬거든요. 네. 팔고 떠나라 그랬는데 외국인들 많이 팔고 떠났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도 남들 떨어지는 것보다는 덜 떨어졌으니까 선방한 걸로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연말 종가 대비해서는 11.4% 상승이 아니라 하락인데, 그렇죠? 11.4%. 네, 떨어져 내려왔는 상황인데, 지금 연말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네. 10% 지금 손해를 보셨지만, 서학개미들 보시면 나스닥이 네. 22% 뭐 등등 지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냈어요. 네, 그래서 네.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매출 24%, 영업이익 14% 정도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PC 소비지출에 관해서 좋은 낭보가 들어온 거죠. 네. 전월 대비해서 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정점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이 오면서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로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월달 되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환경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뀌는 환경을 좀 살펴보면, 네. 야 이제 그 무서운 저승사자 세 분이 한꺼번에 오십니다. 그래서 3종 세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양적 QT하고. 긴축을 네. 하면서 또 M2 유동성 네. 흡수까지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게 6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웬일이에요? 봉쇄를 완화한다 그럽니다. 상해를. 리커창도 비난을 했던데요. 그렇죠. 근데 완화를 한다는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경기부양책이 준비됐다는 얘기라고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진짜로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제 관광객 수를 입국하는 수를 지금 많이 이제 늘렸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뭐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가 이제 지금 상태로 가면 7월 9일 날 최종 디폴트가 완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까지를 6월 전체 프레임에 넣고서 보시면 6월 달이 많이 뭐 조금 변동성과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미증시에서 이제 5월 30일 그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네.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잖아요. 네, 휴장이죠. 그 전 이제 저 주에 상승 그 폭 등을 했던 이유가 네.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네. 아웃이다 이런 네. 어떤 시선들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증시 안에서 살펴보면 약간 뭐 수상한 움직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수상한 움직임이 왜냐면 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물가 올라가면 보통 위축되니까 위축되는데 네. 거꾸로예요.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면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네. 그렇죠. 지출이 늘었어요. 지출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제 겁을 먹고 있냐면 네. 인플레이션 2년 간다 그러니까 오늘 안 사면 내일이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지출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거 지금 이상한 현상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지금 강한 긴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들 이제 우려들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쇼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긴축에 지금 발동을 건 것들이 길게 안 간다는 얘기고요. 네. 재미난 이제 현상들이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네. 어떤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기가 보유하는 거 파는 거 우리가 항상 뭐 팔거나 사거나 이런 것은 좀 수상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부자들이 네. 제일 잘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매수를 거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거를 이제 수치화한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0.47 정도 됐어요. 매도 대 매수 비율이. 네. 근데 이게 0.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사는 특히 임원진 그리고 내부자에서 집단으로 매수하는 그런 비율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뭘 해봤냐면 약세장의 18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돌려본 게 있습니다. 돌려본 게 있는데 18개 중에 지금 6개만이 약세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좋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점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그러면 자 18개 중에 어느 정도가 심한 거냐. 우리가 IT 버블일 때는 17.5개가 약세장을 얘기했고요. 네. 금융위기 때는 13개가 약세장을 얘기했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거리감은 6개만이 지금 약세장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다르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미국 증시가 이런 3종 콤보 세트를 네.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지금 저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미국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3종 세트가 일종의 저승사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시장에서는 분명히 또 여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저승사자 세 분을 한번 좀 더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금리 인상. 근데 금리 인상 하나만 해도 오래 걸리겠지만 네. 금리 인상 네. 근데 50BP 가는 게 세 번 연속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건 뭐 진짜로 빅스텝으로 지금 춤을 추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불안하죠. 뭐 지금 50BP씩 어떻게 뭐 계속 올릴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 부분 양적 긴축 부분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그린스폰 때는 그때 올릴 때는 금리만 올렸어요. 제넷 옐런 때 금리와 양적 긴축까지 긴축을 네. 같이 했고요. 요번에는 양 뭐 이게 세 개에다가 거기다가 유동성. M2 유동성 네. 매수까지 지금 들어가서 사실은 뭐 그린스폰이 권투라면 그다음에 뭐 제넷 옐런 정도면 킥복싱 네. 이번에 2종 격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헤비급의 그런 영향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속도까지 빨라요. 그렇죠. 네. 지금 6개월 내에 이거 다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항상 이 연준이 뭐에 지금 많은 비난을 받았었냐면요. 항상 여기가 오버를 해요. 오버슈팅 지금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오버슈팅을 확 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기간에서 평균적으로 며칠 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미국에? 글쎄요. 90일밖에 안 걸려요. 3개월. 그런 오버슈팅은 네. 이번에 하면은 진짜 이거는 뭐 실수 중에 실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22년 1월 3일이 네. 강세장의 종료로 공식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면 주기표를 만나면 5-6개월 후에 이제 그걸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면 약세장이 지난 140년 동안 19번의 약세장이었는데 네. 기간이 지속 기간이 289일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며칠이 나오냐면 올해 10월 19일 날이 다시 올라가는 그 소위 말하는 요 숫자만 집어넣으면 터닝 포인트가 10월 19일이라는 거죠. 19일.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주기에 맞춰서 뭐 이 뭐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10월 달 되면은 완연하게 이것들이 원래 모습대로 이제 돌아오는데 10월 달이 잘 되려면 6월 달이 한번 받쳐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7, 8월은 휴가 가서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이 굉장한 중요성을 띠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뭐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산들바람 부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미국도요 주린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초보 딱지 얼마 떼지 않은 사람이 어두워진 산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네. 마침 전화기 배터리가 나가서 내비가 안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고 불안하군요. 굉장히. 네, 불안하고 네. 자기 헤드라이트에 의존해서 자기 시선에서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라는 거는 여러 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주의해 그렇죠. 봐야 하고 네,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초보 운전자가 네. 밤길에 내비 없이 가는 네. 그러한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코스피는 어떨까요? 6월. 네. 우리가 지금 뭐 안도랠리가 좀 왔죠. 네. 그래서 일단 하방을 한번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 또 악재가 선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들 다들 말씀하시니까 되는데 네. 그래도 그러면 여기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성장의 모멘텀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저렇게 경기 침체 지금 오고 뭐 이러면 안 되고요. 네. 특히 또 우리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도 경기 부진이 왔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6월 때 한번 활짝 웃을 거는 딱 한 개라고 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큰 거를 한번 쏴줘야 예, 네. 뭐 터쳐주면. 네. 근데 터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자기네 전당대회에서 3년임을 가려면 지금 터쳐놔야 그때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대형주들이 실적을 계속 내주고 지금 우리가 무역 수출 쪽에 조금 지금 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가치 환율들을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이 안정되고 네.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네. 분명히 우리는 외국인 수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서 네. 6월 달 그래요. 아주 이제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네. 부분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